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던 쥐들을 모두 없애주었지만 시장님은 약속한 그 말을 주지 않았어요. 화가 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여보세요? 어, 나 지금 나가려고. 거기 사거리 카페에서 만나는 거 맞지? 아, 좀 늦는다고? 알겠어. 아,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교수님 진짜 너무한다니까. 아, 우리 말로는 이런 거 안 돼. 아, 진짜 너무하기 싫다 진짜. 어, 야 채연이 온다. 야, 채연아. 이리 와봐. 이거 어떻게 해? 잠깐만. 봐봐, 이 질문이고 나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. 아, 이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오오 역시 치안이라니까. 어, 대박인데? 야, 우리 이것도 좀 도와주라. 우리 팀플인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. 교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한 게 분명해. 진짜 1도 모르겠다니까. 뭐 하는 과제인데? 교양인데 내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 준비해오래. 대체 뭘 바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. 채연아야, 너 이런 거 잘하잖아.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. 안 제발 봐. 알겠어. 뭐 어떤 거 도와주면 되는데? 이게 알파고와 코기토라는 게 가장 큰 주제인데 이 알파고랑 코기토 둘 다 몰라 우리가. 두 개, 그 두 개만 설명해주면 돼. 그러니까 둘 다 알려주면 돼. 방금 밥 먹으려고 했는데. 알겠어, 금방 갈게.
어떻게 알았어? 야, 넌 줄 왜 몰라? 너 이 하이힐 신는 거 물가 사람들 다 알걸? 소리만 들어도 알겠다. 아, 근데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. 뭔데? 아니, 그 저번에 하던 팀플 있잖아. 승구 오빠가 춤덩어리 연습 때문에 자료 조절을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랬대. 아, 그래서 말인데 너가 자료 조사 좀 다 해줄 수 있을까? 그걸 내가 다 하라고? 아, 태연아, 너가 그런 거 제일 잘하잖아. 너 아니면 우리 집 진짜 망한다. 해줄 거지? 부탁해. 아, 그리고 이따 과방에서 모임 있는 거 잊지 마. 알겠지? 나 먼저 갈게. 이따 봐. 야, 니네 그거 못하겠으면 한치원 불러. 걔 뭐 해달라는 거면 다 해주잖아. 맞아. 근데 걔 뭐 호구냐? 해달라는 거 다 해줘. 그니까. 아니, 그 왜 저번에 우리가 밥 먹은 거 계산하느라 했는데 그것도 다 해주더라. 맞아. 이제 나갈까? 어떻게 계산하니? 분할 계산? 야, 우리 채연이한테 전화해서 계산해달라고 할래? 야, 걔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 같지 않냐? 그치? 해주겠지? 야, 걔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준 적 있냐? 당연히 해줬어. 그럼 부른다. 근데 걔 자기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한다며? 너네 가봤어? 아니. 야, 한치원 걔 혼자 깔끔토론 중을 다 한다니까. 자취한 데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. 아니, 근데 걔 맨날 하이힐 신고 다니는 것도 웃기지 않냐? 그 소리 듣고 애들이 다 불러서 시키는 거 모르나 봐. 오늘은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나 몰라. 과제 해야 되는데. 아니, 야, 야. 거디야. 어, 채연아. 어디 가? 좀 밥 먹으러 가야 돼. 너? 난 잠깐 집에 들렸다 말이야. 근데 너 아까 나한테 뭐 할 말 있다 하지 않았어? 아, 내일 우리도 팀플 발표라서 준비 좀 부탁하려고 했지. 그거 오늘 도와줄까? 오늘? 어, 나야 좋지. 그러면 이따 발표 중간에 본론문 좀 적어서 나한테 가져와줘. 그래? 그럼 좀 이따 10시쯤 까방에서 보자. 까방에서? 그렇게. 빨리 해야 되는데 얘 왜 안 와? 빨리 너네. 아, 박근호. 너 발표 날인데 왜 안 오는 거야? 어?
양채연, 너 어제 번호랑 발표 준비했다며. 얘 어디 있는지 알아? 아니, 모르겠는데. 아, 핸드폰 어디다 뒀지? 그니까. 그럼 좀 이따 10시쯤 까방에서 보자. 까방에서? 그렇게. 아, 설마. 왜? 뭐 아는 거 있어? 화가 난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동네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.